게임을 플레이한 지 5시간 5분이 지났습니다. 전쟁 의회에서 새로운 진영이 아군 병력에 합류했습니다. 야야. 신관이요. 저희 정찰병들이 황금 함대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오, 거신, 새로운 거신. 새로운 로봇 공성 기술을 입수했습니다. 신관이시여. 그 진영을 선택하십시오. 거신 냄새지? 이거 무조건 거신 아닙니까? 누가 이런 거요? 어? 아, 일단 얘부터 한번 봐. 오, 리버? 폭발하여 대상 주변에 범위 피해를 주는 갑충탄을 자동으로 생산합니다. 아, 근데 리버도 한번 써보고 싶긴 한데. 언덕을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공격 시 지상에 불길을 일으켜 적 지상 유닛에게 지속 피해를 줍니다. 이걸 누르면 왠지 거신을 못 뽑을 것 같다? 캠페인에서 리버 쓰레기야? 리버 한번 가자. 리버 한번 가겠습니다. 거신은 봤으니까요. 정지전망이 무려 과대자. 저그가 사이버로서를 뒤덮기 시작했네. 정화자들을 구할 생각이란 그 지체에선 안 되네. 기사단은 준비를 마쳤네. 신관, 명령만 내리게. 그럼 사이버로서 다시 우리의 것이네. 오케이. 아, 그래요? 언덕 타고 올라가? 리버가? 어, 추억팔이도 하고. 야, 근데 난이도가 별로 안 어렵다. 그러게, 뭐 어렵다 어렵다 엄청 그러더니 나 잘 모르겠네. 아니, 얼마 전에 보고형 보니까 난이도가 쉬움 했는데도 개 어렵다 그러던데. 자기 개 초보라 그러던데. 그 나는 더 쫄았지. 그리고 나도 실제로 이번에 공허 유산 난이도 진짜 어렵다고 들어가지고. 아니 아니, 쉬움 하긴 했는데 쉬움이어도 엄청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지상 전체로 퍼졌네. 그리고 아몬의 혼종들은 군락지를 강화하기 시작했어. 이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정화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오. 우와, 혼종 봐. 이 기지의 설계도에 따르면 사이브로스의 동력 구성은 네 개의 서로 다른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 구역은 세 개의 무력화 회로에 의해 봉인되어 있습니다. 아, 보고형이 청자한테 사과했다고 이렇게 쉬울 줄 몰랐다고요? 정화자 일부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BJ 낚은 거야? 트릭스를 주시해야 하나. 야, 난이도 올려야겠다. 낚인 거 같다 내가. 아, 그랬어요? 아니야, 우리 클럽 카톡방에 그렇게 썼는데? 자기 개 어렵다고, 개 초보라고. 어, 준비되는 대로 무력화 회로를 개 어렵다고 쓰길래. 이거 보죠, 이거 첫날에 이거 툼레이더 안 하시고 자기 혼자 이거 엔딩 맛을 올리더니 이걸 낚나? 펜매트릭스 주위 동력이 끊긴 포들이 있네. 자, 여러분 저 남자입니다. 난이도 보통으로 바꿔서 갑니다. 고고! 형 남자애들아. 자, 내가 낚였다는 사실을 몰라서 보통으로 시원하게 간다. 어, 보통은 뭐 얼마나 어? 다르겠어? 가자고. 이 저그라는 존재. 스킵해. 닥쳐. 개 빠르게 간다. 준비되는 대로 무력화 회로를. 어, 근데 나도 근데 보고형 낚은 것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난이도 어렵다고 쉬우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영 낚였나 봐 나도. 방어만 공격하면 이곳을 훌륭한 수비 요충지로 활용할 수 있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아니, 다른 방송 갔는데 공허의 유산이 왜 이렇게 어렵냐고 막 다들 막 난리인 거야. 그래, 나는 우리 BJ들은 더 못하니까 어려운 마음에 안 되겠다. 어, 적당히 하자 그런 거지 나는. 당연히 우리가 늙었다는 거는 뭐 제가 몸소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야. 근데 시청자분들 말하시는 게 다른 방송 이제 스타 전문 방송 가봤는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 많이 어렵다 이런 얘기 많아서. 그러니까 나 그만 슬프게 할래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이제 꿀잼 가면 되고요. 자, 자 리버 테크트리 탑시다. 저그 병력이 핵 매트릭스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 전사들이여, 핵을 방어해라. 여보세요, 지금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이씨. 이번 미션 좀 까다로운 거 아니겠지? 그러게 멸망했다고 한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뭐야 뭐야? 가만있어 봐. 핵매트릭스가 공격받고 있다. 어? 파괴적이 부어서는 된다. 와 잠깐만 이거 저거네. 전투에서 적을 막았다. 여기 그게 없었네. 자 일단 방어를 합시다. 신관의 씨, 가서 무력화 회로를 파괴해야 합니다. 정화자들은 적을 공격하며 핵에 대한 적의 공세를 늦출 것입니다. 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바로 가는 건 옳지 않아요. 절대 바로 가는 건 옳지 않고요. 일단 포지가 없네. 일단은 리버가 온 다음에 가야 됩니다. 정화자가 감지되었네. 잠깐, 뭔가 잘못됐어. 인공지능이 독자적으로 행동하네. 뭐야? 수호자의 태양석 기억 소자가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불안정해졌습니다. 수호자를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야야야. 그 태양석은 정화자 감시자 파괴하면 태양석 주는구나. 나이스. 음흠. 저런 거 다 표시해 주니까 되게 편하죠? 리버가 얼마나 센지 한번 보자고. 몰랐지. 나도 여기다 딱 파일럿 깔아야 되는 그 위치더라고. 리버 나왔다. 파괴자가 보유한 갑충탄 오발미. 어, 야. 어, 리버 생각보다 빠르다. 야야, 리버 빨로, 리버 빨로. 아주 마음에 들어. 와, 이거 자동까지 돼 있네. 진짜 편해졌구나 게임. 무력화 회로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기 게임 진짜 편해졌네. 가자 가자. 이건 어택이야. 저기 무력화 회로입니다. 그걸 파괴하면 동력이 다시 돌아올 겁니다. 멍청한 스케일업은 잊어도 돼요? 그래요? 스캐럽이 때로는 멍청해서 개 셀 때도 있었는데. 띠디딩. 저거 병력이 얼마 안 나와서 저건데? 아니 뭐 보통도 뭐 별거 없네. 어 별거 없어. 그래 이제부터 차츰차츰 난이도 올려나가자고요. 자 여기는 이거 좀 써야 돼. 연결체 지점을 노린다. 됐어 됐어. 어 뭐야? 오오오오오. 잠깐만. 조졌다. 어 조졌다 야. 어, 야, 근데 이제 좀 재밌다. 확실히 좀 재밌어졌어. 일단은 여기까지 가고, 어.
야 올리버 간다 올리버. 올리버 갑니다. 됐어. 나 리버가 좀 빨라서 참 마음에 든다 진짜. 와 리버 세다. 에너지 흐름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작동합니다. 정화자들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야야야야. 어? 저거 날라다니는데 저거? 첫 번째 자손의 지도자와 이야기하고 싶어. 집행관 클로라리온, 그대의 활약은 지금까지도 모든 기수단의 귀감이 되고 있어. 입에 발린 말은 그만둬라. 정화자들을 찾는 이유가 뭔가? 그대들과 새 역사를 쓰고 싶소. 그대들은 제국을 지키기 위해 태어났으나 우리는 그대들을 진정한 기사단으로서 마땅히 대우하지 않았소. 와 우리 선조들의 실수를 용서. 야 지금 뭐야 얘네들 장난 아닌데 지금? 다시 한번 되새겨 동등한 내 노예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합류하길 바라는. 아직은 근데 안 돼주지 않을까? 자 근데 지금 중요한 게 야야 망했어 망했어 완전 망했어. 야 추가 유닛 잡아야 되는 게 저런 애인지 몰랐네. 그러네 역시 지금은 저거 잡으려면 거신밖에 없겠는데? 그치 이것도 지상이야.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거신과 아니지 거신이랜다 추적자랑 추적자랑 정합시다. 추적자나 리버 가겠습니다. 괜찮아 여기는 공격당하면 저그가 핵매트릭스를 공격한다. 놈들의 공격을 막아라. 수정탑이 더 필요합니다. 7시 저거 개 초토화돼? 와 그러네요 그러네요. 어 날라다니네 그냥. 자 가자. 여기 치러 가겠습니다. 어, 빠른 맞네. 적들이 핵 매트릭스까지 침투했다. 놈들을 제거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원하는 말이지. 됐어 하자. 첫 번째 자손 기억한다. 어제 조금 용납할 수 없다. 야 세네.
선종의 큰 매트릭스를 공격하려고 이동 중이야. 방어를 강화해. 자, 따스다 먹고 갑시다. 안타깝지만 해야 할 일을 해라, 카락스. 알겠습니다, 피닉스님. 태양석을 회수하겠습니다. 핵 매트릭스가 공격받고 있다. 파괴력에 누워서는 안 된다. 야야야야야. 여기 어둠 속에 있다. 자, 지키러 갑시다.